기체 함수와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나도록 해보자. 만난다라는 말은 2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한다라는 소리, 연립을 했을 때. 자, 근이 존재하게 해보자. 일단 x의 제곱 이 양해 보면 뭐 천천히 계수는 잘 정리, 선생님 받아서 잘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해야 되지. 만나니까 교점에 x좌표가 구해져야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이제 일단 전개를 또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정리하자. m에 관하여 정리할게.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니까. 여기 정리했고, 그 다음 여기 더하면 이제 16. 자, 그럼 2차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된대. 이건 항등식은 아니고 2차 부등식 절대적으로 성립할 조건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y가 있다면 2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y값이 다 위에 있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 말은 뭐 x절편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m의 절편이 되겠지. m의 절편이 y에 0을 접어넣어보면 어떻게 그려져야 저렇게 그려지냐 이 말이야. 아, m절편이 해가 없거나 무슨 꼴일 때? 중근 형태일 때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2차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면 해가 없거나 중근인 형태인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란 소리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다시 넘어가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중근이건 하이가 없다고. 전개하자. 2는 4, 12 이렇게 떨어지겠네. 또 4로 나누자. 벌써 예감이 들지. 자, 2차 부등식 다 풀었지. 이제 정답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지. 판별식을 두 번이나 써야 되네. 정수의 k의 개수는 당연히 다섯 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자. 두 2차 함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뭐 아래로 볼록인 어떤 2차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2차 함수끼리 만나는 그 교점을 얘도 지나간대. 근데 얘끼리는 연립하는 게 껄쩍지근하지. 아니면 그냥 연립해도 돼. 연립할까? 안 불편하면 하겠지. 뭐 근데 연립해도 될 것 같아. 연립하자. 두 2차 함수끼리 만나는 교점 찾으려고. 그럼 이 양을 해보면 뭐 개수 묵자할 여기서 구이지는 이 근들이 각각 알파랑 뭐 대충 베타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매우 쓰고 싶어지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적어봤어. 그런데 꼭 이렇게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얘와 얘의 교점이기도 하겠지. 얘도 지나가니까 차라리 또 이렇게 연립해도 되겠지. 됐어? 그러면 또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구해지는 이 x값도 어차피 교점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랑 똑같지. 그럼 또 근과 계수의 관계가 쓰고 싶어지잖아. 같은 근이니까 다. 그래서 얘는 4고 얘는 a-1이 돼. 그러면 그냥 어차피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b 플러스 2는 8이 되고 b는 6이 돼야 되지.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2는 a-1이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2는 2a-2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이제 a는 4가 되지. 그래서 둘을 더하면 정답은 이제 10이 되는 거지. 생각보다 안 어렵지.